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광협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3주년 기념연례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주실 보건복지부 유근혁 제2차관님과 또 왕규창 대한민국의학 한림원장님, 또 오늘 특별히 축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또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여 주신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님과 또 건강긍진개발원 조현장 원장님, 또 사회보장정보원의 맹호영 이사님을 비롯한 네 분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도전에 직면하였고,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국가적 방역체계 구축과 전국민 예방접종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민의 생활과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용어로 예기지 못한 상황을 블랙스완이라고 하고, 지속적인 충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되어서 위험이 오는 회색 코뿔소라고 일컫는 게 있습니다. 보건의료 그 분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기지 못한 코로나19는 블랙스완으로, 또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은 회색 코뿔소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동시에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 전문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을 통찰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오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사협회, 한림원, 의학회, 치의학회 등 유수의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논의가 지속가능 보건의료 체계가 도전받는 시점에서 극복을 위한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속하게 대한의학회 및 산하 7개 학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국내 첫 국가 단위의 다학제적 임상 진료 지침을 발간했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 보건의료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연구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맞춤형 근거를 제거하여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연례 학술회의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해 회안을 모으고 실제적 협력을 이뤄내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환영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네 분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유근혁 제2차관님께서 영상 축사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근혁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건의료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강협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님, 왕규창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장님,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님과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는 국가적인 보건의료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진행 중이며 저출산, 고령화, 의료기술 혁신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하여 가장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려움은 많지만 여기 계신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위기에 굴복하기보다 극복을 위한 과정을 담담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학술회의는 그 극복의 과정 속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실제적인 방안 도출과 해안을 모으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학술회의에서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대응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 마련하는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건의료 연구원 개원 13주년과 기념 연례 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혁 차관님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연례회의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연례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광협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또는 직접 참석해 주신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 대한민국 의학관리원의 왕규창 원장님,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님,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님, 대한의사협회 박정률 학술부회장님, 그리고 코로나19 시점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09년 국내 유일의 공공의료기술평가기관으로 출범하여 국내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고 경제성을 분석해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도전과 극복이라는 시의 적절한 주제로 보건의료계의 권위있는 석학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례 학술회의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 이래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터널에서 극심한 혼란과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의료진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방역정책에 있어서 과학에 기반한 전문의 견해와 그리고 제안들을 꾸준히 말씀해 주신 우리 을선 의료인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방역, 백신 접종, 진료, 정책 제안 등 코로나19의 모든 현장에서 정부와 소통하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환자분들께서 입원 병실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재택치료관리 모델을 만들어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함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올 2월 오미크론 변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여 명을 돌파한 시점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우원급 진료 모델을 만들어서 약 9천여 개소 동네 의원들이 참여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민께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 수준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오늘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반면 교사 삼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전염병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가올 초고령 사회, 고령층의 질 높은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 시점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짚어보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좌장 및 패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연례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주 회장님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왕규창 원장님께서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정상 오늘 현장 참석이 어려우시오. 예,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고요. 왕규창 원장님의 축하 영상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원장 왕규창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하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의 연례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전문 분야의 석학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법이 인정하는 두 개의 법정단체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의학한림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가치중립적 시각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학연구, 교육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정부와 국민들께 올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수년 사이에는 저희 의학한림원이 보건의료연구원의 한광혁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 의학한림원 박은철 교수님의 주도하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고 그 가운데서 보건의료연구원이 맡는 역할을 조명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보건의료연구원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내실 있는 협력을 기대합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가제도 시행 국가에서 자칫 나타날 수도 있는 근거가 부실하거나 과잉된 의료 공급을 예방하는 역할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으나 보건의료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 진료 현장의 자율성과 의료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의 틀을 다듬어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는 각 개인의 건강한 희망과 가치관을 반영한
보건의료 체계가 되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의학한림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와 성원의 뜻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규창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기관의 대표님과 참석자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한의학회장 정지태입니다. 2008년 창립된 이래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매진하고 있는 귀기관의 노력에 찬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또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원 의료연구원의 중곡동 이전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원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두 기관 간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했지만은 획기적인 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학회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여 발표해 주시는 여러 연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